자, 그럼 이제 어떤 실수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교정을 해야 하는지를 짚어봤는데요. 자, 이걸 막상 또 바로 직접 해보려면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에 짚어봤던 이 맞는 말 오답 실수는 정확히 탭스 각 유형별로 출제자가 어떤 정답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수험생 입장에서 혼자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유형별 정확한 풀이법을 저희가 강의로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느끼셨겠지만 저희 컨설탭스는 단순 뇌피셜이 아니라 데이터, 통계 기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별 풀이법 또한 이 탭스 기출문제, 각 유형별로 모든 문항을 분석해서 도출한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을 전달해 드립니다. 즉, 각 유형별로 가장 탭스식 풀이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탭스에는 총 17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 풀이법은 총 17강에 걸쳐서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자,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탭스는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죠. 직접 본인의 실수를 교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도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한다고 해서 바로 직접 적용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강의를 듣고 나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직접 수강생님의 실수를 교정을 하셔야 합니다. 쌤, 근데 문제를 풀고 나면 정확히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교정을 하죠? 맞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기만 하면 그 단계 단계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내 실수들을 모두 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학습을 하실 때에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각 단계별로 내 사고 과정을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 과정을 각 문장별로, 각 선택지별로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해 드리고요. 통계적으로 가장 오답률이 높고 수험생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많은 문제들을 이 연습 문제들로 선별해 놓았습니다. 이 연습 문제들을 풀면서 사고 과정을 기록해 놓으시면 되고요. 쌤, 근데 이 사고 과정들을 기록해 놨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해설집에는 보통 이 내가 저지른 실수들이 짚어져 있지 않던데요. 어떻게 교정을 하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해설집들은 일단 지문에는 단순 한글 해석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워놓은 단어를 어떻게 문맥상 응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의적인 구조가 여러 가지 경우 중에 문맥상 어떤 해석이 어울리는지 등의 디테일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선택지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거의 정답 선택지가 왜 정답인지만 설명되어 있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주 가끔 가다가 진짜 헷갈리는 오답 딱 하나 정도가 아주 간혹 가다가 설명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실수들은 짚어지지 않은 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내 실수들을 교정하면서 공부하려면 단어는 어떻게 응용되어서 쓰였는지, 중의적인 구조에서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리고 맞는 말 오답들은 왜 오답인지 이런 디테일한 실수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수험생들이 이 동일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저질렀던 실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제작된 모범풀이를 제공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실수가 짚어져 있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도 수강생님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실수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범풀이에 짚어진 이 설명들과 아까 내가 교재에 적어놓은 사고 과정을 비교해 가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리고 유형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이런 연습 문제를 한 문제를 푸는데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도 공부량 통계를 보셨죠? 목표를 달성했든 달성하지 못했든 동일하게 문제집을 2.3권 정도밖에 풀지 않았습니다. 공부량이 동일한 것도 동일한 건데 그 수준도 평균 2, 3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통념 자체가 적어도 탭스에서만큼은 잘못된 전제라는 겁니다. 애초에 많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탭스는 매우 특수한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진짜 나의 실수를 교정해 가면서 푸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 목표 달성을 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제시된 방법대로 꼼꼼하게 따라했더니 점수가 올랐다. 양보단 질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후기들은 전부 목표 달성 성적표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물 데이터로 검증이 된 얘기들이라는 거죠. 자, 달성하신 분들의 디테일한 후기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 유형 연습 문제마다 수강생분들 평균 얼마 정도 소요가 되셨는지, 그리고 점수대별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되셨는지를 강의와 교재에 명시해 드렸습니다. 자, 남들도 이만큼 다 오래 걸리는 거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게다가 한 문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도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 데까지의 총 시간은 오히려 더 짧습니다. 자, 일단 강의를 듣고 이렇게 연습 문제를 디테일하게 풀고 모범풀이로 교정을 하는 이 모든 단계를 합쳤을 때 전체 수강생분들의 평균 62시간 정도가 소요되셨고요. 이 중에 대부분이 사실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는 연습 문제에서 내 실수를 교정하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가 매우 크겠죠. 그래서 최소한 45시간에서 최대 75시간 사이, 그 중에서도 327점을 기준으로 327점 이상의 고득점자분들은 평균 51시간, 327점 이하의 저득점대 분들은 평균 71시간이 소요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두세 시간 정도로 잡으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아까 목표 달성자나 미달성자 모두 주 4회 3시간씩 평균 6, 7개월 정도를 공부했다라는 통계가 있었죠. 자, 똑같이 주 4회 3시간씩 공부를 했을 경우에 평균 5주 정도가 걸리는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차분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경우에는 오히려 총 기간은 6, 7개월에서 한두 달 정도로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말이겠죠. 쌤, 근데 내 실수 교정 중요한 건 알겠는데 청해는 어떻게 하죠?